맞습니까? 맞으면 다행이고. 근데 날치알에다가 역시 다 맛있어. 날치알에다 김밥에다가 약간 캘리포니아 롤처럼 진짜 맛있다. 많이 먹을게. 아, 살살 녹진 않죠. 꼬들꼬들하니까. 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너 때문이야, 토르, 너. 너는 내가 그런 애들 있잖아. 야, 비밀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그런 느낌. 너가 약간 그런 없지 않아 그런 감이 있어. 아, 왜냐면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말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침에 토르한테 근황신년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손 비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답장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갖고 그냥 나 오늘 손 비었어라고 말했는데 너는 진짜 여기 두 개가 지금 비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었거든요. 싱크대 옆에 보면은 물 빠지게 해놓는 그거 있잖아요. 그 밑에 쪽에 음식물 쓰레기랑 이렇게 닦는다고 손을 싹 넣다가 요물 빠지는 데다 칼을 제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칼에다 이렇게 싹 비었습니다. 그래갖고 안에가 좀 깊이 패이고 많이 벌어졌어. 그래서 오늘 요리를 어떻게 할까 막 되게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이거 뭐, 이게 뭐 죽는 거 아닌데 뭐, 했지 뭐. 소름 돋아? 나는 얼마나 아팠겠니? 그 칼을 또 내가 오늘 어제 갈아가지고 세워놨단 말이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밑에다 손을 이렇게 넣다가 그냥 대놓고 그냥 꼬챙이로 어휴, 멍충이. 근데 왜냐면 제가 거기다가 원래 칼을 안 놔요. 근데 어제는 뭐 하다가 거기다 세워놨어. 칼을 갈고 바로.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거기다가 절대 안 놓거든요. 칼저 위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야. 보이는 데다가. 왜냐면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를 아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칼은 보이는 곳에다. 그리고 제일 먼저 씻어놓으라고. 근데 그러는 내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손조심, 칼조심 아셨죠? 아, 그 다치고 나서 진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피도 안 멈추고 지혈도 안 되고 아우 병원에 가야 되나 이랬다니까요. 근데 소독했어요.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면 게시판에다 사진 올려놓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니면 안 올리고. 아, 내가 알고 그랬냐고, 이 사람아. 야, 짜증내야 될 사람 나야? 왜 나한테 승질을 내?
그리고 제가 오른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와, 은근히 이 손이 걸리적거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손가락 걸리는 데가. 가위질을 하는데 여기가 가위에 닿으니까 엄청 아파. 그리고 그 뭐지? 볼펜 같은 거쓸 때도 여기가 데이니까 이렇게 놓고 쓰고. 숟가락 잡을 때도 원래 이렇게 잡고 먹는데 여기가 닿으니까 이렇게. 은근히 손이 데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손가락은 다 소중합니다. 다쓸 곳이 있어. 미키님 어서오세요. 오이는 넣지 않았어요. 오이는 안 넣었습니다. 없어요, 집에 오이가. 여기에 마늘 쪽 넣으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 대신 부추. 부추를 이렇게 한번 묻혀갖고 소독은 그 알코올 솜 있잖아요. 하나씩 벗겨서 쓰는 거. 그걸로 이렇게 상처난 부위 닦아낸 다음에 그 연고, 상처 치유제 연고 발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메디폼 그 끈적끈적한 거에 대한 피부 알러지가 있어요. 접촉성 피부 알러지라 그래갖고 그걸 바르면 막 우두두두 일어나고 막 간지럽고. 저번에 여기 화상 났을 때 그거 발라놨다가 큰일 났었잖아. 근데 여기에 메디폼 같은 걸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 바르니까 지금 물만 대거나 뜨거운 김만 쐬도 조금 따갑긴 해요. 그건 사실이야. 수빈밴드를 발라줘야 되는데 말이지. 그 찐덕거리는 게 너무 아파갖고 간지러워서. 저도 예전에는 좀 잊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또 다쳐갖고 수분밴드를 발랐는데 와 나이 들면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 깨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닐걸요. 이 정도 아니야. 아닐 거라고 해도 나 무서워.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지금 집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릇이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거울이 깨지고 손을 베고 왜 그러는 거야? 가지 말라는 소리야? 아 그냥 저는 원래 이런 미신은 안 믿는데 그냥 느낌에 자꾸 요글래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니면 내가 그집 때문에 심란해갖고 애가 정신 집중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맨정신에 잘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막딴데 정신 팔려갖고 덜렁덜렁 될 수도 있고. 아, 버리고 가라고. 나 손가락은. 아니, 뭐, 거울이나 유리가 깨지거나 그릇이 깨지는 건 알겠어. 나는!
겹겹이었으면 깨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아, 일단 좀 지켜보고. 무서워, 진짜. 비본 건 좋은 거예요. 너무 내 위주 아닙니까? 아우, 저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너무 내 위주로다가.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피본 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도 기분은 되게 좋네.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좀 병원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면 2개 더 끓일까요? 뭔가 모자른 느낌이죠. 저는 힘냅니다. 김밥은 총네 줄이에요. 네 줄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큽니다. 크고 두껍고 그래갖고 아마 네 줄보다는 양이 많을 거예요. 한 줄이 거의 두줄 정도? 두줄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껍기도 엄청 두껍고. 하나 먹을 때세개 정도 먹는 느낌? 놔뒀다가 계란 묻혀서 해서 제일 많이 드시죠? 아니면 김밥을 다 부셔가지고 김밥 볶음밥 해 먹어도 맛있어요. 김밥 볶음밥 해 먹어도 맛있고. 저 여기서 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따 하니까 생각난다. 원래 폭죽놀이 가면은 진짜 엄청 멋있는 폭죽 막 터지잖아. 막 터지고 막퓨 올라서 막 부부부부부 터지고. 근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바닷가에서 폭죽 사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딱저 따따따 소리밖에 안 나. 퓨웅 따 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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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퓨웅 따 퓨웅 따따 퓨웅 완전 진짜 세상 하늘에다가 그 뭐한 짓인지. 남이 그런 거 하면 구경하는 거 좋지만 내돈 내고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초라해. 요즘은 없을 거야? 요즘에도 있던데요? 엊그저께 TV 보니까. 아, 바닷가 나오는 그런 영상 보면 진짜 바다 구경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바닷가를 좋아하기도 좋아하는데, 어머, 여기 모기가. 세상에, 모기가 엉덩이를 물고 벽에 앉아있었어. 배불러갖고, 이러고 있었어. 어머, 어쩜 저래? 모기, 나쁜 모기. 그리고 이 정도 먹었으면은 빨리 가서 라면을 하나를 더 끓여오는 방법으로.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마산만.
저는 마산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호수 같아요? 분위기가 좀 아늑하나 보다, 잔잔하니. 그지? 많이여서 그런가? 집 앞에 그런 뷰가 있다니. 이거 진짜 부럽다. 여러분, 라면 저기다가 물좀 올리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어차피 여기서 라면 물 끓일 동안은 먹을 거니까 조금만 물만 금방 올리고 올게요. 아, 모기. 아, 우리 집 모기 좀 잡아주라. 누가냐? 누가 우리 집 모기 풀어놨니? 이런 팅커벨들. 좀만 기다려요. 나 어디 있게? 물이 아직 안 끓으네요. 일단 라면을 먹고 있어야겠어요? 물이 끓을 동안은? 고춧가루랑, 참기름, 그리고 부추, 깨소금, 이렇게. 진짜 맛있어, 이거. 한 번씩 집에서 이런 반찬 생각날 때 있잖아요, 여름에. 아, 저는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이런 반찬들이 생각이 나. 부추를 넣어야 맛있어요, 단무지에. 부추가 들어가야 맛있어. 그냥 꼬들단무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꼬들단무지로 해야 요 맛이 나지. 김밥 사주고 송풍 가자는데, 이 시국에 소풍을. 한강 너의 마음속, 허우, 멘트 봐라. 너 진짜 너무, 너 어디 가서 그런 멘트 하지 마. 응? 너 큰일 나. 사람들이 너랑 안 놀아줘.
나 많이 봤다. 그렇게 걸린 사람들 많이 봤어. 진짜야. 마산은 코로나 청정지역. 아우, 그래요. 다행이네요. 라면 2개 넣고 올게요. 이제 물이 끓었어요. 라면은 총 5개 먹네요, 저. 라면 스프 먼저 넣기. 저는 스프부터 넣는 게 좋더라고요. 와, 라면 5개를 순삭합니다, 저. 라면 5개 순삭하기. 와, 여러분들, 근데 진짜 라면 좋아하나 보다. 내가 자리를 비워도 자꾸 안 나가. 이번에는 여기에 참치를 이렇게 넣어서 기반을 다지고, 여기에 날치를, 여기에 날치를. 오! 컵라면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새우탕.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와. 맛있네. 이제 라면 갖고 올게요. 화천 짜파게티를 3개 끓였다고. 와, 좋겠다. 오늘 제가 쓴 어묵은요, 봐봐요. 이렇게 전에도 보여줬다시피, 여긴 잘안 보인다. 이렇게. 톳이 들어간 어묵이에요. 톳. 까만 색깔. 여기에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있대요. 0% 밀가루. 대림산에서 나온 톳 어묵이에요. 톳 어묵. 라면 가지고 갑니다. 전 라면이 좀덜 익은 걸 좋아해서 오래 익히진 않을게요. 오, 예. 라면은 이거지, 이거지. 압류, 압류. 라면은 이거지. 진짜 맛있겠다. 이제 가져가요. 뜨거워. 아까 전에 국물 좀 남았던 거 같이 끓여갖고, 와, 레전드다, 정말. 하나도 또안 그거 됐어. 하나도 또 냄비에서 안 사라지고, 안 남고, 다 갖고 왔어요. 뜨거워. 국물이 많아 보이는 거는 당연히 많지. 근데 싱겁지 않아요?
물 아까 전에 있었던 거랑 합쳐서 끓였던 거라. 짠데. 한 냄비지. 여기 라면. 라면 두개 분량의 물이 아니라 아까 국물 좀 남았던 거랑 같이. 면이 띵띵 불겠다. 아니야, 아니야. 이제 끓여와서 안 불어요. 완전 꼬들꼬들한 상태. 이제 라면 끓인 상태. 오, 너 난리 났다. 내일 얼굴이 부으면 어떡하지, 진짜? 내일 얼굴 부으면 안 된대. 너무 큰거 아니니? 저는 라면에 달걀 없는 거. 국물 좋아. 아우, 라면 진짜 나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그죠? 와, 국물 맛있다. 칼칼하니. 세상에 붓는 게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자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다리가 부어요. 큰일 났어. 다리가 부어서 큰일 났어요. 와, 맵다. 매운데 맛있어. 어떡하니? 면은 총 지금 4개째. 이거는 다 2개 끓였으니까 총 5개 다 끓였네요. 원래 멀티는 하나 다 끓이라고 한 봉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둥뚱뚱. 두둥뚱뚱. 면발은 통통하고요. 매워요, 이거.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여기에 청양고추 넣어도 맛있어요. 오돌단무지 안에. 그럼요. 특히 다세대 주택 사시는 분들, 아파트 이런 데나 살때 창문에서 라면 냄새 올라오면 기가 막히지. 오늘 조합이 좋네요, 진짜. 아주 좋아. 국물을 여기다 살짝 넣어갖고 면이 살짝 촉촉하게. 면이 퍽퍽하면 먹기가 힘드니까 살짝 촉촉하게 해갖고 살 돌려서 한 번에 먹기. 일본의 면발 장인, 라면 장인이 하는 말이 면을 위에서 이렇게 오래 날리면 안 된대. 왜냐면 면에 묻어있는 국물이 우리가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접시에 입을 가까이 가까이 대고 먹는 게
국물이랑 같이 쫙 먹기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그거를 나도 그래서 앞접시에다가도 해서 먹지 말으라고 그러잖아. 어머, 수봉님이 22개로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부지런하다뇨. 이 시간에 요리 방송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라면에 김밥 먹고 있는 게 뭐가 부지런합니까? 하나도 부지런하지 않지. 자꾸 최대한 면발을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한번 들었다 다시 놓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국물을 같이 아우 뜨거워. 참치김밥 여기 국물에 살짝 적셔갖고 2개 내지는 5개. 솔직히 여러분 하나 끓이면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밥을 말아 먹게 돼. 지금껏 탄수화물을 멀리 했는데 라면에 무너진다고? 그렇게 다이어트에 목숨 걸면서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건만. 촉촉하게. 여름김밥에는 꼭 넣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깻잎이에요. 깻잎이 여러분 살균 효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밥이 쉽게 쉬는 거를 좀 많이 방지를 해줍니다. 깻잎하고 매실. 매실장아찌 같은 거를 좀 넣으면 좋죠. 단무지 돼요. 상큼하기도 하고. 한번 해봐요. 매실도 맛있어요. 김밥을 3, 4줄 쌀 건데, 쌀을 얼마나 해야 되냐고요? 밥은 한 3인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햇반 공기로 한 3개 정도? 왜냐면, 밥을 많이 넣으면 맛이 없거든요. 4줄 정도면 3개면 되겠어요. 대신 저는 달걀을 4줄 쌀 거면 8개를 풉니다. 하나당 한 2개씩 들어가게끔. 어, 뜨거워. 하루에 세끼다 드세요 그러시는데 저는 세 끼는 다안 먹고 두끼 먹어요. 두끼 정도?
근데 거의 점심은 조금 대충 그냥 대충 요기할 정도만 일반인들처럼 먹어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점심 식사하는 그 정도? 그 정도 먹고 그냥 뭐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고 일반식 먹습니다. 일반 음식. 일반 음식? 그냥 여러분들 먹는 거. 오늘 저 점심은 국밥 먹었어요. 국밥. 국밥. 아까 전에 떡두 개인가 있었던 것도 여기 있어요, 안에. 하나 또 있는데? 너가 어디 갔니? 너 숨어 있어도 다 찾을 수 있다. 나와라. 나와라. 이런 식으로 숨어 있으면 곤란하지? 어딨니? 숨어 있네요. 언젠간 나오겠죠? 집요하게 찾아내기. 어딨니? 나좀 무섭다. 나 방금 좀 무서웠어. 어딨니? 그대로라고 하기엔 나이를 먹는다. 김밥은 네줄 쌌어요. 근데 조금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줄보다는 양이 많을 거예요. 사실 오늘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밖에서 식사를 안 하고 라면은 안 먹고 김밥만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드셨거든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나도 집에 가서 김밥 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싸 찾았다. 근데 내거 김밥처럼 맛있어 보이진 않더라. 입술 씹었어. 아파라. 고기가 모자랐나? 입술을 씹었어. 김밥 위에다가 아까 전에 요 날치알을 한입 하세요. 안 먹겠으면 내가 먹을게. 근데 저도 그래요. 베스님 어서오세요. 이제 라면 면은 다 먹었다. 좋아, 좋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진짜요? 지금 도시락 싸갖고 다니세요? 와, 진짜, 진짜 부지런하시다. 와, 대단해, 대단해. 와, 대단해. 여러분, 꽁다리. 자, 장타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먹어봐요. 그리고 우리 새바람님도 자, 먹어봐요. 혼자서 밥 싸갖고 다니기엔 진짜 힘들어.
와, 방금 건 진짜 컸다. 구황작물.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그 도시락이 탐나요. 고구마, 감자, 단호박. 지금 단호박 제철이잖아요. 단호박. 지금 밤 단호박 나올 때거든요. 미니 단호박. 그거 진짜 맛있어요. 미니 단호박.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 중에 하나예요. 미니. 진짜 맛있잖아. 밤호박? 그게 딱 사이즈가 딱 먹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딱 하나 삶아갖고 먹기에 남지도 않고 작아서 빨리 익고. 보호장이 뭐야? 밑에 썼던 날치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걷어먹기. 그 미니 단호박은 진짜 단단해요. 그래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3분 정도 돌린 다음에 썰어요. 그래서 안쪽에 씨를 부분이랑 빼내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찌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해요.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서 썰면 엄청 딱딱해서 칼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아, 뜨거워. 아우, 좋다. 아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역시 라면 국물이야. 저는 근데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는 저랑 안 좋아해요. 그냥 차라리 라면죽을 끓여 먹으면 모를까?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 전 왕팬. 너무 맛있어. 근데 옛날에 비해서 신라면이 조금 느끼해지긴 했어요. 너무 건강한 맛이 됐어. 아, 좀 자극적인 그톡 쏘는 맛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 입맛이 원체 주변에 매운 게 많고 자극적인 게 많아서 신라면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뭐 입맛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밍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농심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농심 과자, 새우깡도 좋아하고, 뭐, 자갈치나 수미칩, 수미칩도 농심이지, 뭐,
오징어 집 이런 거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더 건강해진 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로 인해서 그 농심 과자가 주는 그 자극적인 짠맛이 사라진 게 너무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 맛에 먹었단 말이야. 모기가 불었니? 누가 내 볼에다 뽀뽀하고 왔니? 와, 땀난다. 이렇게까지 땀이 나서 될 일인가? 어우, 더워. 저는 김밥에다가 고추냉이 간장 해먹는 것도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좀 초밥 같은 느낌도 나잖아요. 군함 말이 같이. 그래서 그런지 요봐 요봐 여기 모기 잡았어 모기. 내 옆에 오면은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이래봬도 나는 헌터라고. 우와, 마지막. 이거 마지막은 한 4개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하나가득 먹는 이 풍요로움. 맛있는 꼬들 단무지. 너무 맛있다. 아우, 여러분 진짜 잘 먹었네요. 원체 저는 김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싼 김밥을 크게 해가지고 한입 가득 먹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좀 아우 너무 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김밥에 라면에 야식만한 게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24시간 하는 분식집도 좋고, 내일 눈 뜨자마자 아니면 지금 냉장고 열어봐서 김밥 삶아난 거 조금 있으면 그냥 김에다 밥에다가 단무지라도 싸서 김치랑 이렇게 라면이랑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